서민들 경제 사정이 낮은 조선 후기 그렇게 문화 예술도 같이 성장했지.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더불어 늘어나 창술에 널리 보급됐지. 한글 소설이 꽤나 너희들 철철 한글 소설이 뭔지 아니? 그래 알려줄게. 유명한 허균의 홍길동전이지. 호부 호영 못하는 신분 제도를 비판해 유토피아를 그린 파격적 영웅 소설이라지. 그 외에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청전, 장하홍련전, 흥부전 등의 작품까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비판했어. 신분 상승 인생 역전도 담아냈어. 이거 완전히 사이다 바로 이 맛 아닐까. 베스트셀러로 등극 역시나 유행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대표 서민 문화. 이런 유명 작품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 조선 후기 속 서민 문화 우수. 조선 후기 속 서민 문화 우수. 조선 후기 서민들의 문화 우수. 그래 재미지는 서민 문화가 여기 왔어. 때 맞춰 등장하게 된 우리 판소리 소리꾼과 북장단에 맞춰 열렸지 판이. 다들 익히 들어봤지 춘향가 심청가. 그외 추가로 흥부가 수군가 적격가. 서민에서 양반까지 인기를 끈 문화. 독창성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돼 너무나 자랑스럽네. 공연이 시작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즐겼네. TV 예능 프로 복면가왕 많이들 알지. 그것이 조선 후기에도 있었단 거 아니? 그건 바로 탈로리 춘가 흥견가라. 거기에 자신들의 막힌 속을 뚫는 이야기까지 탈을 쓴 채 양반들을 놀리네. 그런 모습 보며 서민들은 즐겁네. 이런 문화를 통해 우린 느낄 수 있지 신분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걸 말이지. 조선 후기 속 서민 문화 우승.